궁궐에 입장하면 반드시 만나는 물길이 금천입니다. 그 위에 설치된 다리가 금천교죠. 서울의 궁궐에는 모두 이 금천교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가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물을 건넌다는 의미는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궁궐의 물길, 이 금천을 건넌다는 것도 단순한 의미는 아니겠죠. 2009년 한여름 창경궁에서는 이색적인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궁궐 안을 흐르는 물길을 정비하고 이를 기념하는 어구통수식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왜 굳이 창경궁에서는 이런 행사를 했을까요? 이는 유일하게 자연수가 살아있는 창경궁 금천의 특징을 살려서 살아 숨쉬는 궁궐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궁궐의 금천은 없는 것일까요? 경복궁과 창덕궁, 그리고 덕수궁과 경희궁 모두 금천은 있습니다. 하지만 덕수궁과 경희궁의 금천은 반만 남아있죠. 온전한 금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짓다가 만 금천이죠. 이에 반해서 경복궁과 창덕궁은 금천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어야 할 금천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모두 사라진 것인데요. 경복궁의 금천일 때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들어선 곳입니다. 원래 금천의 서쪽으로 유입된 물길이 동쪽으로 흐르던 경복궁의 명당수였던 금천은 이 조선총독부가 들어서면서 모두 멈췄습니다. 일본은 지금의 흥내문과 금천 주변을 모두 철거한 뒤에 그곳에 우리나라의 식민 지배를 위한 조선 총독부를 세웠죠. 당시 일본은 경복궁 내에 대부분의 건물을 철거하거나 일반인에게 매각했습니다.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조선 총독부는 일제 침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해방 후 우리는 1995년까지 이 조선 총독부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조선 총독부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중앙청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등으로 사용을 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95년에 철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경복궁 금천은 조선 총독부 철거 후에 새로 복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흘러야 할 물은 다시 흐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만행으로 멈춘 물길을 다시 살리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 아니 다시는 흐르는 금천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훼손시켜버린 궁궐 문화재와 명당수 금천, 그들이 빼앗아간 우리 문화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하기 불가능한 금액일 것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일본 당국에 청구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가장 오래된 다리임을 자랑하는 창덕궁의 금천교 아래는 왜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하수강거 공사로 인해 물길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지류와 생활 하수가 모두 하나의 물길을 통해 흘렀습니다. 이는 해방 후까지도 계속 되어졌죠. 하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물길의 양은 줄어들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생활하수는 반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물길에서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이 궁궐 안을 흐르던 금천에서도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에서는 이 물길을
하수관을 통해 흐를 수 있도록 하수관거 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궁궐의 악취는 사라졌지만 동시에 궁궐의 금천에 흐르는 이 명당수도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금천에 물이 흐르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늘어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창덕궁의 금천 물 흘리기 사업을 추진하죠. 그리고 2012년 다시 금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금천 상류의 지표수 개발 등의 공사를 마칩니다. 이 공사 결과 창덕궁 달빛 기행 기간만큼은 금천에 물이 흐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창덕궁에 자주 가도 금천의 물이 흐르는 것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금천의 명당수가 흐르지 않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궁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금천 상류의 지표수를 금천으로 끌어들여서 상시로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물이 풍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여의치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창경궁의 금천은 어떻게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일까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비밀지도 동골도를 보면 창덕궁 후원의 존덕정 연못과 지변 주야수에서 물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춘당지 동쪽의 작은 시냇물줄기를 따라서 내농포 사이를 거쳐서 금천교 밑으로 흘러가죠. 이 물길은 계속 남쪽으로 흘러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물길입니다. 동골도와 현재가 다른 점은 일제강점기 내농포가 사라지고 연못이 조성되면서 춘당지가 옛날보다는 커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창경궁의 금천을 흐르는 물도 그렇게 풍부한 편은 아닙니다. 24시간 상시로 흐를 수 있는 물의 양이 안 되죠. 춘당지의 물은 밤새 물을 모아두었다가 관람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금천의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마철이 되면 이 금천의 물은 힘차게 흘려내려갑니다. 금천 하류에서는 제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줄기가 범람해서 지금은 사라진 건물이지만 예전 궁궐문화원 건물 1층이 잠길 정도가 되기도 했죠. 금천에 물이 흐르다 보니 춘당지에서 논이던 청둥오리들이 이 물길을 타고 금천까지 나들이를 나오는 모습들이 간혹 포착되기도 합니다. 청둥오리들이 논이는 이 금천은 성종이 처음 창경궁을 창건한 시점부터 500년이 넘도록 궁궐을 흐르고 있는 명당수죠. 매화꽃이 만발한 봄이 되면 금천에 매화꽃이 흩날리고 또 여름이면 싱그런 나뭇잎이 금천을 감쌉니다. 그야말로 궁궐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변하죠. 이 아름다운 금천을 500년 동안 눈 부릅뜨고 지켜내는 서수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궁금하시죠? 창경궁 금천을 지키고 있는 서수는 귀면입니다. 금천 위에 놓인 금천교 아래 이 홍해 부분에 역삼각형 모습으로 자리에 있는데요. 두 눈을 부릅뜨고 눈썹과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물길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이 도깨비 얼굴입니다. 창경궁과는 달리 창덕궁의 금천을 지키고 있는 서수는 해치와 현무입니다. 해치와 현무는 금천교 다리 아래 받침돌 위에 자리에 있는데요. 금천의 남쪽에 해치가 자리에 있고 북쪽에는 거북이 모습을 하고 있는 현무가 있습니다. 반면 경복궁에는 상상의 동물 철록 4마리가 금천을 지키고 있죠.
이들이 지키는 금천은 임금이 사는 신성한 공간과 백성이 사는 공간을 가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사로운 마음을 이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치를 해라 라는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명당수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당시 정치를 하는 신하들에게 요구하는 잣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금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궁궐 금천에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천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깨끗한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